더블감이에요. 네, 여러분 마지막까지 즐기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장하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
지금까지 장하운이었습니다. 오늘 저 만나신 분들 언제나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잘한다. 가수들이 너무 잘한다.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? 대한민국을 이끌고 온 가수들이 있다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최고의 가수 박선진 씨 부대입니다. 안녕하세요, 박선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말없이 흘러내리는데 사랑이네 그리워 그리워서 내 숨만 채울 여하튼 사랑 하겠습니다. 저는 장구치면서 노래하는 가수 장구신 박서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기장 멸치축제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박서진 잘 왔다 생각하시면 큰 박수 한 번만 주시겠어요? 감사합니다.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머리 털라고 큰 박수 소리도 받아보고 세상에 춤을 춰도 어떻게 땅바닥을 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. 형님 고마워요. 한곡 더 하라고요? 이제 한곡 했어요. 한곡 계속 쭉할 거예요. 형님 계속 춤춰주시면 감사해요. 내가 진짜 형님 덕분에 살고 있어요. 고마워요. 첫 곡으로 나훈아 선생님의 바보 같은 사나이 들려드렸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제 노래를 한곡더 들려드릴까 합니다. 노래 제목이 지나야이고요.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 주셔야 될 곡입니다.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많은 사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진아야 들려드릴게요.
없이 마음을 설치네. 그저께 반도 어저께 반도 어디서 무엇을 있을까. 어쩌라고 우연이라도 좋아 지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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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널 사랑했나 그래도 나는 아직 떠나니 사랑은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마음을 설치해 그저께 반도 어저께 반도 어디서 무엇 하고 있을까 지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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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널 사랑했나봐 어쩌라고 우연이라도 좋아 지나야 지나야 다시 한 번 보고 싶구나 지나야 지나야 내가 널 사랑했나봐 내가 널 사랑했나봐 지나가 노래 괜찮아요? 앞으로 많은 사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두 곡 했는데 무슨 말도 없고 앵콜 감사합니다. 내가 듣기로는 기장 멸치 축제에 가면 그렇게 객석에 계신 분들이 살아있는 멸치처럼 팔딱팔딱 거리고 박수도 어떻게 그렇게 싱싱하게 잘 치는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아 지금부터 이제 치실 거라고요? 그러면 지금부터 신나는 곡으로 엮어 드릴 텐데 만약에 신이 나시면 앉은 자리에서 엉덩이만 시룩시룩 흔들어 주시고 두 손은 놀지 말고 두 손뼈를 마주치면서 소리를 내주시고 만약에 아시는 곡이 나오면 큰 소리로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준비되셨어요? 갑시다. 마리를 내린 남들의 해가 져 다같이 쉬지 말고 달빛의 기름을 불어 꿈의 어린이 꿈의 어린이 항구 찾아가거라 미워 한 번 더 쉬면 쉬지 말고 붙잡고 물에 비치는 물에 비치는 항구 찾아가거라
내 사랑 스크린을 꺼낼지 모르고 서쪽 하늘 눈치세요 새겨드는 바람에 너다시 꽃 냄새가 나를 울리 다 같이 가야 해 나와 눈이 찾아가야 더 큰 소리야 난 나야 눈이 찾아가야 해 누가 그런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나는 18세 이름은 순이 청춘들 신나신다면 가볍게 단단히 쓰고 무대를 향해서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. 내가 앵콜 나오시라고 한 곡 더 가져왔어요. 아, 앵콜에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. 아, 근데 여기 계신 형님들 너무 왜냐가 좋으세요. 노래 시작할 때 되면 나와서 춤을 출 수 있고 노래 끝나면 들어가서 앉아 계세요. 두 분이 근데 형제세요? 남남이에요? 형제예요? 어쩐지 춤을 똑같이 추더라. 고마워 형님들 덕분에 자청룡 우백호처럼 든든하게 백댄서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 형님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한 곡 더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까 하는데 만약에 한 곡 더 하고 분위기가 좋으면 집에 가 안 갖고 한 곡 더 하고 만약에 분위기가 안 좋으면 그냥 집에 가고 그러면 더 신나는 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즐겨주세요. 이 가슴이 터지기로 첫눈사랑 한단체 물건 없는 우리나라 뭐라나 저울이나 그 주위에 젖는 그려 다같이 왕노 고개마다 두리마 이 가슴이 터지기로 주다
앵콜! 앵콜! 혹시 어제 장윤정 선배님 몇 곡 부르고 가셨어요? 열 곡? 열여덟 곡! 다섯 곡? 열 곡 기억하면 전 열한 곡 부르고 가더라고요. 지금까지 여덟 곡을 불렀으니까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? 아이라의? 몰라의 아이라의 부끄러워해 보고 싶다 기장아가씨. 여기까지 아홉 곡을 들려드렸습니다. 혹시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? 장모! 미러미러? 미러미러 사랑으로 가슴에 멍든 때를 당신 가슴에 멍든 때까지 사랑으로 밀어줄게요. 여기까지 열 곡을 들려드렸습니다.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 텐데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우리 저 다음에 또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말이죠 여러분. 네. 저는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. 대한민국에서 가장 효심이 있고 네. 그리고 가장 팬들을 사랑하고 네. 정말 가요계를 이끌고 나갈 분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. 아우 정말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한마디만 해주세요. 네. 제발 좀 들어가 달라고. 누나들 아까 전에 여기 뿌듯 소리 났어요. 뽀사지는 소리에. 아 뽀사지 소리 났어요. 들어가 들어가 이제. 세상에. 네.
자, 잘 들으십시오. 지금 나오신 분들 계시다면 공연을 중단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사실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. 모두 들어가십시오. 들어가 주세요. 네. 자, 우리 지금 박서진 씨의 무대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. 서울로 보내마라. 다 같이 앵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, 시작! 앵콜! 앵콜! 웬만하면 좀 박자를 좀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시 한번 세 번만, 시작! 저희 정신 앵콜이 네. 사실 뭐 준비가 되지는 않았다고 들었거든요. 안 됐었는데 급하게 준비했어요. 대단하다. 아유, 역시 박서진이다. 이럴 때 박서진! 박서진! 감사합니다. 네. 부끄럽네요. 가능할까요? 가능합니다. 네. 좋습니다. 네. 더 신나는 곡으로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. 꽃밭에 앉은 날 도대체 한 사람도 즐겨진 일이 하나 없네. 하루 이틀 기다려도 도대체 이가 참 속상해 속상해 못살겠네. 허락 나루야 날아와 하늘 높이 날아와 허락 나루야 날아와 박서진 씨의 무대.